인천 강화도에 있는 바다뷰가 예쁜 시사이드 힐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별로 안 좋다. 아, 우리 저번에 갔을 때 진짜 날씨 좋아가지고 진짜 엄청 예쁜 바다뷰를 만끽하고 왔는데. 이거 때문에. 아, 벨트 때문에? 그 인형을 빼? 조앤 빼? 오빠. 오빠가 그거 솔버트 쿨러라며 나한테 그렇게 설명해줬잖아. 아니 진짜 사람들이 진짜. 댓글로 안 알려줬으면 몰랐을 거야. 그런 거를 나는 그냥 보냉백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좀 얇은 거를 그냥 스틸 쿨러를 나눠서 아 이런 걸 소프트 쿨러라 하고 이제 노트 몰드 몰딩이 된 거 그거를 하드 쿨러로 생각한 거야. 캠린이 인증했다. 캠린 인증. 역시 캠핑 궁수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. 날씨가 별로 안 좋아.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.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그레가 캠핑 샵 매장을 다녀왔거든요. 그럼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레가 존이 있다고 해서 강화도에 있는 실사이드 힐에 있는 그레가 존을 예약해서 왔습니다. 오랜만에 감아볼게. 진짜 오랜만에 1년 만에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? 잘 있나 모르겠다. 9월인데 왜 이렇게 덥지? 진짜 완전 여름 날씨야. 한여름 날씨. 9월에 저희가 원래 고토 자축매트 더블 사이즈 두 개를 쓰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에어매트를 이렇게 장만하게 되었어요. 집에서 한번 써봤거든요. 잠잘 때 진짜 좋겠더라고요. 프리미엄 에어매트 에스테네. 에어매트를 사면 이렇게 발펌프가 들어있거든요. 좀 더 편하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펌프를 사셔가지고 하시면 진짜 빨리 넣을 수 있어요. 특히 이 에스테네 매트가 정말 좋은 점은 자기 텐트에 맞게 크기를 주문지달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자. 비누비누. 비누비누. 전기펌프가 아직 없는 관계로 발펌프. 자. 됐다. 자, 이제 열심히 밟으면 됩니다.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이게 법령이야. 그만 넣어. 좋아. 밑에 좀 바람도 다 이렇게 하고 좋겠다. 사과를 깎아줄게. 그래도 어깨 많은데? 길지? 그렇게 귀여워. 나
가쁜 스트레칭. 나는 라떼, 카페 라떼. 라떼 먹고 싶다고? 어. 밀크티 먹어. 가자. 맛있다. 찐 카페 라떼. 지금 치즈를 먹는 것 같은데. 이게 무슨 진짜 고소해. 경도 진짜 이쁜데. 감성이다. 내 건데 내 거라고. 나 감기 걸렸다고. 이제 이게 뭐야? 껍질만 까먹었어? 어? 관리인인가봐요. 깜찍이님 매너타임 지키세요. 알겠죠?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. 소리치면 안 돼요. 진짜 유주야. 마이쮸 할게. 마이쮸 빨리 달래요. 마이쮸 내놔요. 한다. 어, 잘했다. 가봐, 하나. 가봐, 마이쮸. 아빠, 하나. 친구가 보내준 새우. 내일 아침에는 라면에도 넣어 먹어야지. 목살이랑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한 솥밥. 알겠어. 깻잎, 김치, 파,
깜찍이. 맛이 어때요? 나 먼저 씻고 와요. 얼른 사람들 샤워실에 몰리기 전에 빨리 씻자. 응. 아유 깔끔해. 양치 한번 해야지. 아이고. 거기 있던데 거기? 어이 까물이 깜찍하노. 야 이게 스누피 칫솔 사귄 거. 그 혜님이가 자꾸 자기 거라고 막 뺏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이뻐가지고. 우리 그 왜 우리가 1주나 2주에 한 번씩 가잖아. 그러면 이제 약간 습하기도 하고 칫솔에 세균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살균기 쓰면 좋겠더라고. 특히 우리 같은 캠퍼들한테는 솔직히 캠핑 오면 이게 그렇게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잖아. UV로 진짜 살균이 거의 다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고. 일단 내 것도 하나 있으니까 혜님의 그러니까. 것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. 야, 이게... 거울도 있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봐봐 여기 뒤에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눌려가지고 이게 아~ 탈착이 되더라고. 아 그럼 이거, 씻을 수 있네? 이거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씻을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좋더라고. 딱 이게 뚜껑을 닫으면 봐봐 뚜껑을 닫으면 이 불투명창으로 이게 불이 딱 들어오거든. 파랗게. 예전에 햇님이 그 젖병 소독기 그 색깔이다. 그거 소독되는 그러니까. 빛 색깔. 칫솔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불이 들어오잖아. 이게 3분 동안 자동으로 이렇게 딱 깨끗하게 살균을 해주는 거야. 얼마나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.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유용하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. 일단 내가 먼저 양치 깨끗하게 하고 올게. 갔다 와. 위생적인 깨끗하게 캠퍼로 하고 방문하겠어. 갔다 올게. 아 오늘 착화제도 집에 두고 오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장작에 수분을 머금어서 그런가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. 그래도 불이 다행히 잘 붙어가지고 이제 불멍 타임. 아 진짜 모기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기 물어가지고 간지러 죽겠네. 뿌림 맞추기 하고 싶어? 얘는 이름이 뭐예요? 조엔. 조엔? 조엔은 몇 살이에요? 5살. 어? 너보다 언니네? 엄마. 응? 나도 졸려. 또 자? 어젯밤은 너무 잠이 안 와서 내가 안 잤어. 이렇게 볼까? 수가 또 어디 갔냐고. 이주가 찾아봐 쓰레기. 아유 저기 이거 잘 쓴다 이거. 자가지고. 면 먼저 넣어봐야겠다. 물. 좀 많네. 마지막 한 잔을 뺏으면 안 됐을 거야. 엄마 아빠 밥 먹을 건데 유주는 그동안 뭐 먹을래?
9월 중순이면 가을 캠핑해야 되는데 와 진짜 막바지 폭염 너무 더웠어요. 여기 보니까 바닷가라 그래서 그런지 더 습하고 여기 그늘이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더웠어요. 이미 제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아 진짜 막바지 9월 폭염 캠핑 제대로 하고 갑니다.